조성된 지 50여 년이 지난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노후된 시설 탓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소방서가 멀다 보니 초기 대응에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내에 119 출장소가 문을 열었고 수백억 원짜리 첨단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70건에 달했습니다. 화재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과 감전,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사고가 잦다 보니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주요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상자 174명 가운데 사망 12명, 부상 21명 등 모두 33명이 여수산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인명피해가 다른 국가산단에 비해 큰 것은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여수산단을 관할하는 여수소방서가 10km가량 떨어진 시내 쪽에 있어 출동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40분이 걸립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출장소가 여수산단에 설치됐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산단 어느 곳이든 10분 내에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공장의 안전 운영상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옆에서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이런 출장소가 개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이나 대규모 폭발, 화재 등을 대비한 장비도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약 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흥동 부지 내에 대용량 방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산단 119 출장소가 전국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다는 여수 국가산단의 오명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